한달 사이에 태풍이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 채소와 과일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. 배추와 무값은 두 배나 뛰었고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몰리는 과일값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이충우 기자입니다.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식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. 장바구니에 담기에 가장 부담스러운 품목은 배추와 무 등 채소류입니다. 오늘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배추 도매가는 10kg 특등급 기준 17,840원으로 어제보다 2,000원 정도 올랐습니다. 한달 전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습니다. 한 달새 태풍이 세 번이나 휩쓸고 갔기 때문인데 이번 태풍은 특히 주요 산지인 강원도를 관통해 배춧값 추가 상승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고랭지 대표 작물인 무도 마찬가지입니다. 무 가격도 가락시장 도매가로 한달새두배 넘게 뛰었는데 이번 태풍으로 가격 오름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상추와 오이 등 채소류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 시장 보기 겁나 죽겠어. 10만 원 들고 와도 살게 없어. 뭐 고기 좀 사고 야채 서너 가지만 사면 금방 10만 원 되니까 월급쟁이들 살기 팍팍 하고. 과일값 오름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오늘 거래된 사과 홍로 한 상자는 상품 기준으로 일주일 전보다 15%, 신고배 한 상자는 37% 올랐습니다. 당감 주요 산지인 경남 밀양과 창원이 이번 태풍 피해를 겪는 등 각종 과일 가격은 추석 수요와 맞물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유통업체들은 과일과 채소 등 농작물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어 올 추석 물가는 예년보다 더 불안해질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.